세계적 그래피티 작가인 뱅크시의 새로운 작품입니다. 밸런타인데이 기념벽화인 밸런타인 마스카라라는 작품인데요. 이 낭만적인 제목과는 달리 벽화 속 여성은 구타당한 듯 한쪽 눈이 멍들고 이가 빠진 채 웃고 있고 냉장고엔 한 남성을 가두는 듯한 내용입니다. 뱅크시가 SNS에 자신의 새 작품이라고 발표하면서 여성 얼굴만 확대해 올렸기 때문에 가정폭력이란 묵직한 주제를 던진 거 아니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. 그런데 이 뱅크시 발표 후 불과 몇 시간 만에 구청에서 안전을 이유로 냉장고를 치워버리면서 더 화제가 됐습니다.